자, 이제 면접시 위기에 빠지는 상황. 이제 아마 이게 아까 사전 질문에서 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, 그 모르는 것을 질문 받았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.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. 모른다고 해야 되고, 이게 면접관들이 사실 면접 문제 질문할 때,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, 아이가 만약에 모르면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교육을 다 받고 들어와요. 그러니까 국민대의 사례였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요새는 이제 그 유행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도 계시죠. IoT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? IoT. 학생들, IoT. IoT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. 좀 생소할 텐데, 그럼 사물인터넷. 들어보셨죠? 근데 이게 재작년 문제예요.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제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까지도 사물인터넷에 관심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, 제가 볼 때는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올해부터인 것 같거든요. 근데 국민대학교에서는 재작년 문제인 거예요. 재작년에 그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,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네 의견.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 뭐랄까요,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우리 생활에서 편리해지는 점이 뭐가 있겠느냐, 이런 걸 물었거든요. 근데 아이는 시험장에 가서 사물인터넷이 뭐라는 걸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 사물인터넷이 뭔가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는 이제 또 후속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. 가령 도서관에서 열람석이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, 어느 자리가 지금 차 있는지, 이것들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이 편해지겠느냐.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 아이들은 어때야 돼요? 대답을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들도 해야 되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이 없어요.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답변이 뭐냐면, 너는 도서관에서 자리 찾느라고 고생해 본 적이 없니?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는 거에 따라서 교수는 사실은 그 후속 힌트까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, 사실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시간을 날려먹지 말고 바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, 그러면 그 후속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, 또는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. 그 다음에 대답을 틀리게 했을 때 이건 뭐 우길 수 없는 거죠. 이건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바로 정정을 해야 되고, 그 다음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주로 이제 난처한 질문은 뭐냐면,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겠죠. 다른 대학 어디 있었니? 그 다음에 거기랑 우리 대학이랑 붙으면 어디 다닐래? 이런 것들이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난처한 질문은 그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의 대응 능력, 유연성, 순발력,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만든 질문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다. 근데 가급적이면 그 대학에 다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, 이런 거고요. 질문의 핵심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,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 면접자로서는 굉장히 좀 이게 그 낙제 점수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건데, 질문의 핵심을 잘 알 수 없을 때는, 질문의 핵심을 모를 때는 재질문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저의 뭐뭐를 그 이야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이렇게 해서 그 그냥 재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주제를 끌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. 가령 우리 학과에 오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세요,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 왜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? 왜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? 이 질문 어때요? 이건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거든요. 왜 우리 대학이 귀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이 질문을 받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자꾸 질문하지 말까요? 이럴 때 아이들이 잘 도망가는 게 뭐냐면, 그렇다면 저의 지원 동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? 이렇게 해서 재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질문을 왜 우리 대학이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, 이게 사실 말을 바꾸면 지원 동기 말해달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원 동기 쪽으로 그 대화의 주제를 이제 옮겨가는 이제 그런 현명함 필요하겠다. 그다음 얼어버렸을 때 얼지 마세요. 이걸 얼지 않도록 우황청심원을 꼭 먹어라. 그 다음에 미처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을 때, 이거는 이제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얻어서 하면 되는데, 그러니까 미처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. 그러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시간을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,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멈추고, 시간을 내가 할 말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2, 3분을 좀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. 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빠지는 건데, 이것도 역시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서,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확률인데, 여섯 개를 만약에 그 학생부 종합을 써요. 원서를 여섯 개를 쓰고 면접을 여섯 개를 다닐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여섯 개 중에서 확률적으로 좋은 면접관과 나쁜 면접관을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? 한 반반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면 공평할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운 없는 애들은 정말로 여섯 명이 다 나쁜 면접관인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이제 그런 후기들이 있을 텐데, 면접관마다 서로 다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.